소나타 DH N9 2.5 터보 모델입니다. 진작에 앞모습 그리고 뒷모습이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저는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고 있고요. 흠잡을 데 없는 전면 디자인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키락 언락을 했을 때의 세리머니도 그랜저 신형 모델에서 약간의 재미?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소나타에까지 꼼꼼하게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키 언락했을 때의 세리머니는 전면뿐만 아니고 뒤쪽에서도 깔끔하게 적용 잘 되어 있고요. 과하지 않고 적절해서 좋은 것 같아요. N9 범퍼의 과감함은 단순히 익스테리어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니고요. 뒤쪽의 공기 흐름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놨습니다. 전면뿐만 아니고 약간 측면에서 꺾어져서 보더라도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쭉 연결되는 라인이 기존에 비해서 한결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냐. 또 한 가지는 아, 이 모델을 위해서 측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도 높지만 참 자연스럽습니다. 펜더 측면 장식에 사이드 리피터를 추가한 게 2급에서는 아마 처음 시도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LED 타입의 방향지시 등을 추가하지 않고요. 이렇게 측면 펜더에 단순하게 장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 등을 위치시켜놨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직렬 4기통 2.5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497cc고요. 최고 출력은 290마력, 토크는 43.0kgpm입니다. 전륜구동의 8단 미션 매칭이죠.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 때문에 실제로 오버행도 그렇게 많이 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디자인이 조금 깎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앞쪽 오버행이 특히 균형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비례감 같은 것들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들도 잘 살려놨고요.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19입니다. 전면에 비해서 뒤쪽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사뭇 다른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조금 더 스포티하고 강인해지게 다듬어지면서 사뭇 다른 이미지를 아주 잘 연출해주고 있고요. H테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테일라이트가 길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에어로핀 같은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이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봉긋하게 솟아 있어서 글쎄요. 이런 형태의 스포일러가 내장되어 있는 듯한 트렁크 리드는 최신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 팁 갖추고 있고요. 디퓨저도 상당히 공격적이죠. 동급 최초로 스마트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됐는데요. 동작했을 때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트렁크 공간이야 뭐 기존부터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잘 안 보이는 부분에도 패키징을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은 기존하고 같고요. 여기 잡아당기게 되어 있는 레버가 내는데 이거 잡아당기면 2열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좋죠. 바닥 공간의 활용도 역시 스티로폼 같은 걸로 꼼꼼하게 잘 짜여져 있고요. 패드는 조금 더 두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는 버튼 누르면 다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현대 엠블럼 형상화했는데 글쎄요.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합니다만은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앞좌석도 손잡이엔 스마트키 락 언락기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어 두께는 기존하고 같습니다. 내장 쪽에 이 바 같은 게 좀 보강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시트는 확실히 N9이 혜자인 것 같습니다. 스포티하면서도 편안한 느낌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폭신폭신하면서 각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몸이 많이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 그래서 잘 밀리지가 않죠. 그리고 날개 부분도 꽤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등받이 쪽에서도 몸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럼버 서포트가 2웨이 타입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측면에서 보면 센터 터널이 약간 높아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요. 기존의 버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기어 노브가 이렇게 컬럼에 고정되는 형태로 나와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 실내의 변화는 이런 부분, 그리고 파노라마 커버드 디스플레이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은 3 스포크 타입인데 이 끝에가 조금 봉긋 솟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작을 해보면 은근히 또 편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립도 그렇고 정확하게 각도가 어느 정도 꺾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도움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N9 배지 선명하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 혼합이 되어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측면 버튼 구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조사각 조절 가능하고요. 이렇게 N9에서 붉은색으로 띠를 추가시켜 놨는데 디자인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질이나 형상 같은 것들도 퀄리티 괜찮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주범부에도 역시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초기 시동 시의 느낌은 직렬 4기통 2.5L 터보 엔진인데요. 거칠다는 느낌보다는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방향지 시동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후측방 모니터링 지원해주고 있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그래픽의 변화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가 참 재미있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연동을 시켜놓은 차고 고정을 해놔서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있지만은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의 조정,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되어 있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만 본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있지 않았고요. 이 모니터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 굉장히 좋고요. 이 그래픽에도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후진을 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증강현실로 조금 더 실감나게 주변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역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 다른 인포테인먼트랑 내비게이션은 뭐 워낙에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기존부터 나쁘지 않았고요.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공조장치가 심플하면서도 조작하기에 참 좋습니다. 터치 타입하고 이 돌리는 방식, 다이얼 방식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잘 해주고 있고요.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 같아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의 열선도 가능하죠. 그 아래쪽으로 스마트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USB-C 타입으로 단자 두 개 있는데요. 충전만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전송과 충전을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참 아이디어 좋습니다. 깔끔하죠.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고 오토 홀드랑 주차 카메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앞뒤의 크기랑 높이는 같은데 크기가 살짝 다르고요. 이 부분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팔을 거치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컨셉 좋습니다. 안쪽에 공간도 좋은 편이고 조명은 좀 아쉽죠? 워크인 스위치는 릴렉스 컴포트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죠. 안쪽에 마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소나타 2.5 터보 N9 정도면은 가격대가 있으니까 여기도 좀 카펫 같은 걸로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선바이저 크기 적절하고요. 아, 조명이 연동되어 있지 않고 LED도 아닙니다. 거울은 뭐 크기 적절하고요. SS 코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너커튼하고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라서 이너커튼하고 유리 모두 다 전동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웃슬라이딩 방식이죠. 그리고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지만 얇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각이 넓어 보이죠. 주차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 남고요.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2단으로 조절이 되고요. 안쪽에 공간이 참 괜찮죠. 턱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은 아니고 뒷좌석에 여유가 좋습니다. 헤드룸 공간이 디자인 때문에 조금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어둡나요? 예, 여기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서 성인 남성분이 앉으셔도 크게 걸리적거리지는 않고요. 다만 여기 이렇게 이 끈 같은 게 있어서 잡아당길 수 있게 해줬으면은 암레트 사용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컵홀더 두 개 준비가 돼 있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두 개 있습니다. 에어벤트도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이 버튼 하나를 이렇게 딱 편안한 자세에 취해주는데 이 기능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치과가 생각나긴 하는데 어쨌든 괜찮은 기능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외관에 비해서는 파격적으로 실내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디스플레이만 저렇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내외관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스티어링의 느낌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뒤쪽에 부싱 같은 것들도 후륜 부싱도 조금 더 보강을 했고 전륜에는 스트라링이라고 해서 왜 쇼컵 쇼바 이 게이지 윗부분에 링이 하나 더 추가되거든요. 소소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강성에도 도움이 되고 이 스티어링의 조종 안정성을 조금 더 높이는데 한몫 단단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타면은 승차감도 뒤쪽에서 이 약간 애매한 그 반응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잡혔다 하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안쪽에 도어 안쪽에 실링 같은 부분 보시면은 형상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특유의 그 휙휙 하면서 바람 소리 같은 게 한 100km에서 110km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기존 모델에서는 났었는데 그런 그 약간의 신경은 거슬리게 할 수 있는 잡소리 같은 것들도 완벽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엔진은 직렬 4기통 2.5 터보인데요. 290마력에 토크 43 정도면은 뭐 어디 가서 빠지는 힘은 아닙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좀 극명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런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도 너무 좋고요. 스티어링의 안정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스포티한 맛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HUD는 지금 화면에 조금 작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10인치 사이즈거든요. 근데 다른 모델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온 모델들이 있어서 그거보다 조금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네, 폰트라든가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은 들지 않습니다. 19인치 휠타이어를 기준으로 복합연비가 11km거든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도심에서는 9.4, 고속도로에서는 14.1인데 지금 제한된 시승입니다. 제가 한 30km 정도밖에 1시간 남짓 타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대 연비는 15.3까지 확인을 했고요. 도심에서 출발할 때 아까 연비 보니까 최저 연비는 8.3을 가리키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짧은 연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금 더 여유있게 시승을 할 때 연비 부분은 체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직렬 4기통 TGDI 엔진은 회전 질감 나쁘지 않고 네, 오히려 저는 듀얼 더블 타입으로 배기가 뻗어 있어서 그쪽에서 좀 재미있는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배기음은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지만은 엔진의 회전 질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사운드 부스터를 켜서 조금 인위적이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재미를 더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요. 본격적인 M 모델이 아니고 N9 모델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서 M 모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스펙을 감안을 해보면 M 모드 네, 추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달리거든요. N9은 2.0, 1.6 터보, 그리고 2.5 터보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이 2.0인데 1.6 터보 선택하면 67만원인가 8만원 추가가 되고요. 그것도 옵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5 터보로 선택하게 되면은 270만원? 80만원 정도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N9 2.5 터보의 기본 가격은 3,800만원대 후반일 겁니다. 근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처럼 옵션을 좀 추가하게 되면은 가볍게 4,000만원을 넘어서거든요. 국산차에서 4,000만원이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예. 부담이 안 가는 가격은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의 구성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 충분한 가치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소나타라고 하는 좀 대중적인 이미지 때문에 4천만 원이 넘고 스포티한 스페셜 모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덜 알아주는 것 같아서 약간의 서운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같이 남들이 그렇게 알아봐 주는 것보다 제가 즐기는 게 좋은 이런 스타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쇼컵 쇼바로 조금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스티어링에 약간의 무게를 더 실어주거든요. 그런 느낌들도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나 약간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이 교외 도로에서는 꽤나 괜찮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연비 부분의 개선은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액티브 에어플랩 같은 경우도 한몫 거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효율이나 냉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연비에서도 미세하나마 기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뒤쪽에 부싱을 바꿨다고 하는 부분은 차를 조금만 관심 있게 타시는 분들이면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제가 언급을 드렸던 스티어링의 안정감 같은 경우도 아마 바로 타보시면 기존 모델하고 지금 소나타 DH하고 반복해서 바꿔가면서 타보시면은 차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간 자체는 뭐 워낙에 소나타가 잘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바뀌고 나니까 확실히 정말 신차구나, 내가 신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들을 전달해 줍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특징을 보면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운전할 때는 크게 그렇게 거슬리진 않거든요. 근데 실내 처음에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살짝 아쉬운 감도 없잖아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지문인식 기능을 추가시켜 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끊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문인식은 사실 국내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잡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대중적인 그 범용성을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이 지문인식은 좀 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2.5 터보 같은 경우는 기본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조금 텐션이 있는 편이라서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냥 중형 세단의 느낌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시고 이 차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18인치까지는 괜찮은데요. 19인치 스펙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승차감 측면에서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컨셉이 조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은 확실히 이 텐션이 좀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하게 돼 있는 차량들이 올라갈 때보다도 이 뒷마무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출렁하는 게 아니고 바로 착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승차감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뒤쪽에는 일반율이고 앞쪽에만 이중접합 차음률인데요. 이 부분도 기존 소나타 오너분들이 타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확실히 조용해졌거든요. 이 바람소리 같은 것들 고속도로에서 달려도 그렇지만 한 60에서 80 정도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확실히 조용하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2.5 터보 모델은 일상에서도 그렇고 지금처럼 언덕길을 운행을 한다거나 조금 고속주행을 했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나타에서 2.5 터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어디 가서 빠지는 힘은 절대로 아니고요.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좀 풍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상위 모델, 힘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소나타라고 하는 이 장르나 이미지 아니면 요 그레이드를 생각을 했을 때 요 정도면은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언덕 구간에서도 전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경쾌함마저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금 과격하게 차를 몰아붙여 보더라도 생각보다 잘 버텨줘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느낌들이 좋고요. 8단 미션의 반응이나 뭐 빠릿빠릿하게 패드시프트 쓰면은 반응도 해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변속 충격 같은 것들도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스포츠 모드를 설정을 했을 때 그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기는 하고요. 브레이크는 딱 모자라지도 더하지도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도심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지만 간만에 이렇게 교외 구간 나와서 여유있게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요. 힘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 거슬렸던 승차감이라든가 잡소리 같은 경우가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품성을 개선해주고 또 전반적으로 어떤 오너분들의 아쉬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디자인, 앞쪽 디자인이 정말 호불호가 많이 나뉘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반영한 좋은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소나타 디엣지 N9 2.5 터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